안녕하세요. 50살이 된 미스 코리아. 코로나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다고 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그런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 대회를 다 나갔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오늘은 제가 출전하게 된그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친척 모임이나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저희 친척분들이 저를 보고, 야, 우리 집안에 미스 코리아가 하나 나오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되게 미스 코리아라는 게 엄청 큰 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 기억에는, 나도 언젠가는 꼭그 대회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 친구들은 생각하지 못했고, 부모님들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신학기 때였거든요. 친구들과 커피숍에 놀러를 갔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볼일 보면서 보라고 신문을 놓아두었는데 저도 이렇게 무심결에 신문을 봤는데 일면 하단에 올해 미스 강주전남 진 예선대회를 한다라는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87년이겠죠. 그러고 봤더니 원서 접수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있었던 그 커피숍 바로 옆에가 강주에서는 유명한 백화점인데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가든 백화점 후문에 접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바로 그 길로 가든 백화점 후문으로 갔습니다. 원서를 하나 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썼어요. 뭐 키가 몇이냐, 몸무게가 몇이냐, 좋아하는 음식, 뭐 취미, 특기. 그리고 또한 칸에는 누구의 권유로.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미스 코리아가 되는데 그 미용실 파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미용실이냐. 근데 사실은 그 당시 때 저는 그때가 첫날이었기 때문에 미용실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그냥 자의적으로 대부분 보면 미용실 원장님 권유나 부모님 권유로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당시 때는 그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자의적으로. 사진도 붙여야 되는데 거기 담당자에게 부탁을 해서 사진은 내일 오전까지 꼭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 저는 간신히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원서 접수를 했는데 이제 대회 당일이 10일 남은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때까지만 한 번도 파마를 한 적이 없었어요. 또 시내 미용실도 다녀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큰집 언니 중에서 경남연이라고 있는데 그 언니가 정말 멋쟁이였거든요. 그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나 이런 대회 나가려고 하는데 언니 잘하는 미용실 원장님 좀 소개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첫 번째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파란색 수영복을 주면서 갈아입고 나오라 그러는데요. 조금 부끄럽지만 또 이런 데에 나가려면 수영복을 입어야 되나 싶어서 파란색 수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를 걸어 다니게 했어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너무나 자신 없는 표정으로 올해는 그냥 연습골로 나가고 잘 이번에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잘 해보자는 거였어요. 왠지 좀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고 자신 없어 하고. 그리고 또 언니가 저를 데리고 두 번째 미용실에 갔는데 또 거기서도 저에게 수영복을 갈아입고 나오라 그랬어요. 또 미용실을 왔다 갔다 하라 해놓고 저를 보고 원장님께서 너무나 밝게 진이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다고. 한번 우리 한번 잘 해보자고. 저는 그 원장님의 자신감이 너무 좋아서 여기 이 미용실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대회를 나가게 되면 비용이 큰게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미용실, 그 원장님에게 드리는 비용과 드레스 비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용실은 진이 되면 무료더라고요. 선이 되면 얼마, 미가 되면 더 많이 돈을 원장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진이 되면 그 미용실의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은 무료로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왠지 저는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왠지 제가 진이 될것 같아서 왠지 미용실비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드레스였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 바로 옆에
예, 의상실이 있었는데 그 의상실에서 30만 원 드레스를 하나 맞췄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내일이 대회 당일인데 엄마가 오늘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일요일에 해서 드레스비가 3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저희 엄마는 공무원의 아내거든요. 옛날 그 당시 30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공무원의 월급이 엄청 받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이나 입은다고 30만 원이나 주냐. 한 번밖에 못 입은데 무슨 30만 원이냐면서 엄마가 너무 화를 내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대회는 당일은 내일인데. 그래서 의상실에서도 돈을 못 받겠다 싶으니까 이것저것 막 보석을 치맛자락에다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드레스 만드는 것을. 그래서 저도 좀 울기도 하고 그래도 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겠지. 다행히 엄마가 새벽 6시 정도에 오셔가지고 30만 원을 주고 간신히 이제 드레스를 만들었는데 그 완성품의 드레스를 못 입고 저는 출전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너무 돈은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왠지 내가 진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 하고 싶다는 그런 확신으로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보란듯이 진이 되었고 제가 만약에 진이 되지 않고 않았더라면 미용실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다행히 저는 부상으로 상금도 3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30년 전에는 상금보다는 무슨 선물을 많이 줬어요. 뭐 보르네오 침대를 주고 뭐 싱크대를 주고 냉장고를 줬는데 젊은 아가씨한테 그걸 왜 주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87년 미스 강주 전환 진으로 당선이 되어서 섭미와 함께 서울대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